최고의 성량을 자랑하는 성악가를 찾았습니다. 노래할 때 복식호흡을 조절하는 것은 바로 근력, 배와 허리의 힘이라고 합니다. 그게 사실이라면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는 헬스 트레이너는 노래를 더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과연 그럴까요? 도망간 푸른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. 이제 운동을 하면은 이제 몸짱을 만들잖아요.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좀 억압받게 돼요. 예. 쪽으로 끌어당기면 이런 걸 좀 살짝 없애야겠네요. 고음 내실 때 목소리를 이렇게 찌부러뜨려서 내시거든요. 네. 후두가 좀 더 안정된 위치에 있어야지 성대가 안 찌그러지거든요. 네. 몸짱의 탄탄하게 수축된 복근은 오히려 복식 호흡을 방해한다고 합니다. 배의 수축과 이완이 제한돼 호흡량이 작아지면서 보상작용으로 목이 긴장한다는 것입니다. 예로 노래란 것은 그 탄력을 공기압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확장이 되는 거죠. 좋아지고 있어요. 네. 숨만 가지고 노래하는 것 같지만 숨 플러스 근력. 예. 자동차로 따지면은 이 휘발유만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엔진의 힘이 있죠. 네. 엔진의 파워랑 같이 움직여야죠. 그래야지 연비가 좋아지니까. 호흡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근력. 배와 허리의 근력으로 숨을 최대한 유지하며 천천히 밀어내야 한다는 것인데요. 성대를 진동시키는 호흡의 힘, 다름 아닌 허리의 근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. 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. 그 다음에 그게 잘 잡히면은 이런 음력이요. 이런 주어요. 이 힘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거를 하고 그래야지만 목에 들어가는 그 부하가 줄어들면서 사운드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. 호흡을 활용하는 복근을 키우는 것이 바로 노래 잘하는 비결. 그래야 목에서 힘이 빠지고 호흡이 일정하게 유지돼 안정된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. 포커스가 좀 더 항상 둥근 게 아니고 삼각 기둥을 생각해 보세요. 삼각 기둥. 까까까 따따따따따 빠빠빠빠빠 삼각 기둥. 빠빠빠빠까까까까 해시자리 이렇게 노래하는 기회가 있으면 잘 못했는데 이 호흡이 조금 강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고음이 제가 좀 잘 안 올라갔어요. 고음이 좀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